다음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험칸서에 가교분정하니 시역춘추는 불가축구간이요 상서노노는 가이축구간이람 성인용의 심처 전제 계산임 시선은 내 격언하니라 고지학제 계유 전수하니 여성인 작경은 본욕명도라 금인이 약불선명의리면 불가치경이니 개부득 전수지의윤이라 여계사는 본욕명력이니 약불선고괴의면 즉한 계사 부득이니라 역학은 후례의 증자차하 쇠도상면냐니라 유맹자하면 가이판력이니라 금신 간력에 개불식득 역시 하물하고 지취상 천착하니 약금득 불숙이면 여취상첨일떡이라도 역불같다요 지상감일떡이라도 역불각순이 비어불식차 기자면 이걸 오리라고 읽는 데도 있는데 저는 기자라고 읽을 거예요. 기자 책상 기자를 읽을 거예요. 약기자하면 약함일척하기라도 불가치소요 첨일척하기라도 역부지시다니 약식즉차첨감부득야니라 역은수시 묵식신통이니 지국문의하면 도피력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법이 있지요. 그죠? 다는 법이 있지요. 그렇듯이 공부를 하실 때 한문공부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 간서에 가교 문정하니 무릇 글을 볼 적에도 각각 문정이 있어. 그 글을 보는 문이 있고 그 글을 보는 마당이 있다. 이거.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 보는 법이 따로 있으니 시역춘추는 시경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춘추라는 이세 책은 불가 축구가니 그 구절을 따라서 볼 수가 없고 구절만을 해석할 수가 없고 그만이야. 구절만을 해석해서 그걸 안다고 할 수는 없고 상서 논어는 가히 축구가 아니라
상서는 서경이지요. 상서라든지 논어 같은 글은 구절을 따라서 볼 수 있는 책이다. 감이 좀 잡히십니까? 논어라든지 이런 책들은 토막토막이 별개의 일이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대학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시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한편 전체가 하나의 큰 단락이잖아요. 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토막토막 잘라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역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성인 용의 신처. 성인께서 뜻을 쓰신 깊은 곳이, 성인께서 아주 온갖 신경을 다 쓰셔서 정리해놓은 부분이 전제 계사하니 온전히 완전히 계사에 있으니, 계사라는 것을 저 뒤에 계사전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64개 380효 84효마다 다 해설을 붙여놨잖아요. 그것을 계사라고 하잖아요. 그 계사를 붙이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냐 이거예요. 그랬으니 시설은 내 격언이니라. 그 계사전에 계사에 비하면 시경과 서경은 격언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 계사는 뭐란 말입니까? 그거는 이치를 밝힌 글이다 이거예요. 격언의 반대말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고지학자 계유 전수하니, 예전의 학자들은, 예전의 학생들은 계유 전수하니 다 전수한 바가 있어요. 앞에는 스승님이 전해주고 밑에는 받은 거지요. 전수, 주고받는 거니까 받은 것이니, 여 성인 작경은 성인께서 경서를 지으신 것은, 지은 것 같은 것은 본욕 명도라. 경서를 지었다는 것은 본래 도를 밝히고자 하신 거다 말이죠. 도를 밝히고자 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인이 경서를 지은 것은 도를 밝히고자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경서를 배우는 목적은 뭔가요? 도를 밝혀주신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도를 알고자 해서 배우는 거예요. 금인이 약, 불, 선명, 의리면 오늘날 사람들이 만약에 의리를 밝히는 데 앞세우지 않는다면, 즉 의리 밝히는 일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불각 치경이니, 치자는 공부할 치자로 볼까요? 경서를 공부할 수가 없으니. 그렇지요? 의리를 밝혀야 인선 공부가 된다. 개, 부득, 전수지, 의문이라. 그런 경우에는 부득, 전수지, 전수의 뜻을, 그러니까 전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뿐이다. 즉, 예전에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다, 전해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여 계사는 본욕 명역이니, 계사 같은 것은 본래 역의 이치를, 즉 역을 밝히고자 한 것이니, 약, 불, 선구, 괴이면 만약 괴의 의의를 구해보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이 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괴의 의미를 구하지 않는다면, 즉 간 계사 부득이니라. 계사를 본다 해도 계사전에 있는 그 의미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알 수가 없을 거다. 여기서 딱 이제 핵심을 짚어보면요, 성인이 경서를 만든 이유는 도를 밝히고자 하는 거고, 또 계사전을, 계사를 붙인 것은, 말을 붙인 것은 역의 이치를 밝히고자 하신 거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정자화라는 이 정자의 호는 이천 선생이지요. 근데 그분의 형님은 호가 명도 선생이에요. 도를 밝힌 분이라고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송나라 이전에는 이런 이치를 깊게 밝힌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송나라 때 와서 정호지요. 그걸 함자가 정호. 그 다음에 이 동생은 정이. 근데 이 그 정 형제라고 하죠. 정씨 형제, 이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때부터 도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시작을 한 분이 바로 명도 선생이라 해요. 형님이라 해요. 근데 그분은 많은 저기를 못하고 문만 열어주시고 가신 거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역학은 후레의 증자 자하 쇠도 상면이 아니라 이거를 쇠라고 읽기도 하고 살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예, 근데 쇠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쇠자는 심할 심자의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학은 주역에 대한 학문은 후대에는 공자님이 정리하신 그 이후에는 증자와 자하가 이 쇠자는 매우 쇠자로 해석할게요. 매우 상면, 상등, 즉 높은 면에 이르렀다. 그 말이니까 증자와 자하가 깊은 경지에 들어갔던 분이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했나요? 맹자였어요. 그 바로 뒤에 유맹자하면 가히 관역이니라. 맹자로 말미암아서 보면 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기 보면 근사록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선언역자, 즉 역을 잘 말하는 사람은 불언역이라. 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맹자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역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없는데 당신이 처신하는 것들은 역의 이치에 거슬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맹자하면 가히 관역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금시인 간역에 오늘날 사람들이 주역을 보매 개불식득 역시함으라고. 여기 식득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을 하세요. 식득은 보아서 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역이 어떤 물체인지 역이 무엇인지를 하물을 무엇이라고 번역하시죠? 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지 취상 천착하니 다만 괴가 어떻고 효가 어떻고 거기에 나가서 자꾸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착한다고 하죠. 천자는 구멍 뚫을 천자고 착자도 송곳이나 대패 같은 걸 송곳 같은 걸로 구멍을 뚫는 게 착이지. 착이지요. 그래서 천착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 자가 뭐예요? 하늘천이지. 그럼 하늘이 뭘 하늘이라고 해요? 저게 하늘이지. 그럼 저게 뭐예요? 그거지. 그럼 그게 뭐예요? 자꾸 꼬리에 꼴고 말만 묻는 거. 그런 게 천착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를 모르고 자꾸 말꼬리만 자꾸 늘어지고 이 주역이라는 게 이건데 주역이 대체를 모르면 그거 하나만 자꾸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역을 보매 주역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보다 보니까 그 글자상에 나가서 핵에 나가서 괴에 나가서 거기에만 천착하더라 이거죠. 그러니 약 염득, 염득이라는 것은 염자는 이게 이제 백화문체이기 때문에 염자는 공부할 염자예요. 득자는 터득할 득자니까 염득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알아간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약 염득 불숙이면 만약에 공부해 나간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면, 그죠? 공부해온 것이 익숙한 경지에 가지 못했다면, 여, 취, 상, 첨, 일덕이라도 역, 불각, 나요. 거기, 역에 나가서, 첨, 일덕, 하나의 또 다른 덕을 첨가한다 하더라도 역, 불각, 나요. 또한, 그게 많아진 것을 모른단 말이지.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붙었다는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또 취상감일덕이라도 그 역 전체에서 하나를 빼면 안 되는데 빼낸 것도 또한 알아차리지 못하니
비여 불식 차 괴자 하면 괴자를 하나의 낱말로 붙여서 이런 탁자로 해석을 합니다. 중국어에서는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탁자를 알지 못한 사람은 탁자를 알지 못한 사람은 탁자는 발이 네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약감 일척하기라도 만약 이 척자는 단위를 세는 단위예요. 척자는 이런 다리 같은 거 하나를 척이라고 그래요. 일척각이라는 것은 이 다리 하나를 뺀다 하더라도 빼서 끼우뚱끼우뚱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불각시 불각시 소요. 다리 하나 빼더라도 이게 다리 하나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처음 일척각이라도 이 네 개로 잘 서 있는데 괜히 가운데는 다리 하나 더 붙인다 하더라도 역부지시다니 또한 많은 것을 모른단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역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를 더해도 더한 줄도 모르고 하나를 빼도 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로 앞에 줄에 거기 앞줄에 염득 불쑥이면 그죠? 공부해서 익숙하게 터득하지 못하면 즉 배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다리 하나를 빼도 부족한 줄 모르고 다리 하나 더해도 곁다리에 붙은 것도 모른단 말이지. 약, 식즉, 자, 첨감, 부득이 아니라 만약 대체를 알게 되면 저절로 첨가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정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되게 깊이 하셨어요? 깊게 하신 말씀이에요. 역은 수시 묵식심통이니 여기 네 글자에다가 점을 찍어보세요. 묵식심통 역은 반드시 묵식심통 말로 떠벌리는 게 아니고 잠잠히 알고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대체가 이거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자가 참 중요한 글자예요. 지궁 문의하는 단지 다만 글의 의의만을 연구한다면 글의 뜻말을 찾아간다면 도비력입니다. 다만 힘만 허비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정자가 우리한테 준 주요 공부하는 큰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봐요. 묵식심통, 그 네 글자가. 그지요? 그 글자, 네 글자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염득 불쑥이면 그 말도 굉장히 따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린 성인이 경서를 지은다. 성인 작경은 본욕 명도라. 우리가 경서를 배우는 의미와 이 경서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차이는 이 자리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는 도가 뭔지를 좀 알아가려고 공부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거 공부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더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가서 뭘 배웠다고 말할 수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마다 요 성인의 이 본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도를 밝히는 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공부라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